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왜 안 입고 온대? 이건 네 거야. 아 더워. 귀여워. 저 아니. 어 뭐야 오늘의 이 아이템이야? 이건 뭐예요? 이거 섀도우. 섀도우? 어. 아 언니 제가 그 사람 살려 그랬어요 원래.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진짜로. 미처 티라미수 생각 못하고 나 너무 100kg 초코에다가 샷 추가했어. 단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이 녹는다고. 집에 왔고 제가 또 조명이 고장나서 이번엔 내가 부러뜨린 게 아니라 그냥 조명이 갑자기 자기 혼자 고장이 났어요. 오는 길에 일렉트로 가서 이거를 사왔답니다. 이거는 반도 카메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샤피 라이트 45N이고요. 스탠드는 제가 있는 거 쓰려고 따로 구매 안 했고 그리고 조명 또 고장났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전 진짜 고장이 잘 내거든요. 뒷판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를 키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퍼센트랑 3200 온도랑 온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노란색이 되고 높을수록 하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얀 빛은 좀 인위적이고 전 또 너무 낮은 거는 고정할 때 아주 빡세더라고요. 확실히 아 눈이 부신데 눈이 안 부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눈이 부시네요. 뭐야 저 공분하네. 야 저분 저렇게 사는 거 맞냐 저거? 아 프로 아니야 프로? 네가 좋아하는 월남쌈 분보 남보를 시켰어. 나 이런 잘못 시킨 거 아니야? 나 진짜 반이나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서 포기합니다.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인정. 야 진짜 예쁘다. 야. 우리가 있는 예쁜 거야. 오잇율. 어? 어 이거 물 마신다. 어, 귀여워. 이게 떠서 마시네. 오늘 그렇게 마셔서 시원해? 더 마셔야지. 더 마시잖아. 다리를 2m를 만들어놨는데 미등수조차 못하다고? 내 핸드폰 안 떨어뜨리게 조심해줘.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하늘이 아주 예술이구만. 저기 자세히 보면 오리들이 아주 열심히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오리 다큐멘터리 보는 중. 뭐야? 블루베리 샌드위치. 아 진짜 블루베리가 들어갔네. 요거는 프렌치 토스트. 맛있는 향. 자산 오브를 보러 왔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화관에 빌렸어. 들어와. 너 나갈 거야? 나가지 마. 제가 예전에 애주와 쿠션 이벤트 나도 있다고 리뷰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애주와에서 이번에 이렇게 신상이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벨벳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질감이거든요, 박스가? 이거 아주 박스가 튼튼해서 수납으로 쓰기 너무 좋겠어. 열면 이렇게 돼 있고 키링.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내 키링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짝반짝 약간 홀로그램. 대박. 이거 지갑에 달아야겠다. 제 지갑 상태 보실래요? 지갑에 뭘 하도 많이 달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 이것도 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쿠션. 그리고 리필이 하나 들어있고. 아 이거 뭐야 이 귀여운 파우치. 이거였구나. 포도 마법의 파우치 됐다 많이 들어가는 거.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다시 닫으면 포도가 됩니다. 너무 귀엽죠? 의자는 낮이 되면 항상 저기서 저러고 누워있어요.
의자야 따뜻해. 어우 야 있겠다. 야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운데? 야 저기요 불고기 샐러드가 있대. 불고기 샐러드를 먹자. 왜냐면 단백질을 먹고 싶거든. 비건일걸? 시그니처 샐러드를 먹자. 또 나도 먹어. 왼손에 끼실 거죠? 네. 네네 몇 한 줄 드려드릴까요? 몇 한 줄 드려야 돼? 일단은 두 개를 조지자. 세워서 필카야? 어 언제 나와? 근데? 이거? 1년 36장 찍어야 되거든. 저 1년 뒤에 36장 오늘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다 채울 수 있어. 부지런하게 찍기만 하세요. 주인님 두 개 뺐는데 혹시 맞을까요? 한번 껴보시겠어요? 주인님 어? 아, 더 줄여야 되나요? 하나만 하나만 알겠습니다. 빵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빼면 파일북에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아, 네 아, 이렇게 짜게 식어 있죠? 아이 편하다. 맛있다. 어머 이거 뭐야? 아, 지금 이 딱 맞는 한샷에 잡혀 있는데 한샷에 잡혀 있는데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어두워. 뭐야 이거 너무 너 딱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 드셔야죠. 님 혹시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왜요? 바꾸면 안 될까요? 살이 조금 싶으시대. 제가 다리가 막혀서 아, 여기가 왼 다리가 막혀 있거든요. 진짜 말씀을 하시지. 야 무리하면 안 돼. 무리. 그러게 왜 무리를 해서 굳이 일찍 왔을까 내가. 그러니까. 이건 궁금한 게 나겠지? 이거 진짜 나는 고상하게 잘라 먹을 거야. 과연 잘라질까 그게? 몰라. 해봐야죠.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을 거거든. 어, 약간 개 잘 들어. 맛있어? 눈이 돌아갑니까? 칼이 잘 든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냥 그대가 잘 써는 걸로 합시다. 너무 떨린다야. 야 바게트 미쳤다. 뭐? 맑게 향긋해. 뭐야? 무슨 풀이지? 왜 이렇게 향긋하지? 여기 맛있다. 민들레. 드레싱 좀 뿌려줘 강대. 어떻게 뿌려야 돼? 아, 유튜버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아니 누가 야, 이 사람 브이라이프 아가봤다. 맛있다. 소다! 근데 왠지... 어? 조립한 단서? 어? 갑자기? 아니, 근데 조립품 아니고... 정정하지 마세요. 아, 저기 스푼맛인데 약간 고소한... 뭐야, 이거? 쌀과자? 아, 그거네. 현미? 뻥? 아니야, 뻥튀기 아니야. 뻥이요? 아니야 먹어봐. 아 같이 싫어. 두부 과자. 아 두부 과자. 두부 과자. 깨스트. 아 참깨스틱. 어 참깨스틱. 7만 9천 하세요. 13,900원짜리 참깨스틱. 맛있지 않네 참깨스틱. 너 산 거야? 아 예쁘다. 아우인가? 방금 마주했어. 아니 지금 카메라다. 먹어. 다 먹어. 너무 시끄러워. 너무 티나? 넌 너무 티나. 그냥 맛있어. 아직 안 먹어.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열정이 넘친? 귀찮아. 야, 어떻게 상추가 이렇게 하얗다? 상추야? 몰라, 먹어봐.
새로운 이거 잼인가 봐. 딸기에 딸기잼 찍어 먹는 거. 그걸 맛있어. 너 안 먹었어? 너네 스콘 좋아해? 어. 그럼 하나씩 먹어. 너 안 먹어? 응. 왜? 왜? 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 아, 그래. 아, 와인이 사이즈 너 과자 맛있어. 아몬드 튀일. 아몬드 튀일 맛있네. 엄마 컴파이. 아, 네? 조용히 하네. 너의 미각을 깎다. 엄마 컴파이 맞다, 맞는데? 아니야. 아, 전혀 아닌데? 오, 조용히 해. 이거 예약만 하면, 예약하면 받아야 된다. 이쪽 보세요. 세미야 여기 봐. 스콘 봐. 이걸 먹기 너무 아까워. 하지만 먹을 거라도. 여기 스콘 맛있다. 그러니까 스콘 맛있다. 어, 괜찮은데. 오, 역시 커피. 잘 자는 거 같아. 어, 미안해. 기초처럼. 와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오, 와우. 이 아래 레몬 필링 있어. 진실이다, 이거. 뭔데? 어, 여기 먹은 것 중에. 진짜 너네 나의 불행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어? 안 찍길 아깝잖아. 유튜브 각이라도 뽑아야지. 너무하다. 와요. 근데 왜 안 와?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맞아? 양 배분이 잘못됐어. 1대1대1이었어. 두루미야? 두루미야. 내가 두루미야?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될까? 딸. 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만 쓰레기. 너 지금 아 무릎 써야 될 거 같아. 모든 사람 다 흔들려. 무릎을 산다고요? 아니 괜찮아요. 저 혹시 물 좀 더 네? 갖다 드릴게요. 무릎 써야겠다라고 들었어. 가르쳐주지 마세요. 아 여기 뭐 사? 아 네. 체중을 실고 있어. 뭐 살 건데? 어? 뭐 살 건데? 무릎. 아 뭐 인공? 인공 무릎 산다고. 아. 울어? 울어? 미친 사람들 같아요.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 모자이크 하기 싫으니 카메라를 내리겠습니다. 한숨 나오는 자리네. 너무 맛있겠죠? 먹고 이따가 이마트 갈 건가? 맞아요. 네? 배가 불러서 우순해진 해준 가야 돼. 우리 소록부려. 이거 제발 유저 사줘. 제발. 고양이 비스켓이래요. 제발 사줘 유저. 이걸 먹는 유자가 이거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근데 이거 어떻게 생긴 건데? 이거 그냥 아 그냥 붕어 모양이야. 아, 뭐야? 별거 아니네. 시시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뭐야. 이건 캐닙 들어있대. 여기도 아 여기도 캐닙 들어있대. 오 이거 줘보자. 환장하겠는데? 안 먹겠는데? 비비고 난리 나겠는데? 주지 마라야. 유자가 캐닙 환장하잖아. 아 줘봐. 아 참치? 아 연어도 좋아하니? 참치 좋아하지? 내 거 고르는 거야? 혹시 아니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영양제래요. 유자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웃겨. 눈도 못 뜨는 거 봐. 어떡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태미가 칠륨을 날려먹은 상황입니다. 아, 망했네. 말을 잊지 못하는 태미. 그거 인상해봐야 나 어떻게 되는지. 어, 맞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야? 아, 일단 접근해봐. 말하니까 설명해야 받을 수 있어. 감기다 막 중간에 막힌 거 아닐까? 뭐야 이게? 어, 맞아요. 파우더 워시? 어. 그 폼클렌징인데 가루거든? 아, 걸어서 이렇게 어, 벗겨놔. 이렇게 예쁘게 누울 일이야? 맞아요. 채미님 정신 차려보세요. 태미 울어라. 울어. 안 울거든요. 맛있는 주먹. 뭐야? 이민지 아라프 편집점을 찾아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 맛있겠다. 아, 이게 이러세요. 누군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거야. 잘 뿌리는데? 아무래도 카페 알바 경력이 있다 보니. 됐다야. 제발 덤벼주세요. 나 할 줄 몰라. 뭘 하자는 거야? 오목. 아, 오목을 하자는 거야? 오목은 할 줄 알잖아. 내가 그 오목도 진짜 아주 못하거든. 기가 막히거든 진짜. 사실 여기는 지금 노트북 배터리를 고치러 왔답니다. 뭐 타놓는 거야 너? 뭐 하는데 너? 나 하기 싫어? 아, 나 진짜 뭐 하는데? 나 너무 하수다 너.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났어. 토끼 장인 이해준의 실력입니다. 현란한 볶음밥 특기. 민샤야, 따뜻해. 저건 베개야? 지가 만든 거야? 귀는 왜 저렇게 빨아들여. 갑자기 머리를 묶는다고요? 하긴 머리 아 밥 먹어야 되니까. 입에 들어가 머리카락.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그거 그러니까 그래. 나 싫어. 납작하게 하면 편육이 되는 거 아니야? 생일을 맞이한 소감이 어떻죠? 나이스. 아, 이건 제 생일 케이크. 축하합니다. 저는 케이크를 큰 걸 사면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아, 그리고 여기 오라운트인데 광주의 오라운트인데 여기 기네스북에 등록됐대요. 제일 큰 로스터 커피? 로스터리 카페. 로스터리 카페가 카페? 뭐야? 근데 그 직접 볶아가지고 쓴다는 그거야? 굿두둔. 이건 윤진이가 산 JBL. 너무 예쁘죠? 무선 이어폰입니다. 6만 원에 샀답니다. 진짜 어, 근데 디자인이 너무 이 디자인 너무 이쁘다. 여러분 달, 어, 달 없어졌다. 달. 달이에요. 저거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수로 했다. 가로등이 아니라 달이에요. 진짜 크다. 와 진짜 대박. 진짜 동그랗고 진짜 커. 진짜 뻥튀기 같아. 이거 진짜 맞는데 뭐